아니야, 애교야. 아, 이게 애교야. 이게 애교야. 아, 또 비가 흐르고 있어. 그리고 얼마 전에 평창 동계올림픽 쇼트트랙에 임효수 선수가 레드벨벳에 조이랑 어머나? 조이 바로 앞에서 한번 쇼트를 했거든요. 너무 이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사진 찍고 싶었는데 너무 가문의 영광이에요. 오, 진짜. 임효준 선수님, 저를 좋아하신다고요? 아, 매력 있어. 너무 귀엽죠. 예. 저도 좋아합니다. 저희 친구더라고요. 나중에 만나면 친구예요. 안녕. 네, 김도환 씨는 그간 작품에서는 사실 로맨스랑은 좀 거리가 있었단 말이에요. 로맨스 작품에 도전을 하게 됐는데 대놓고 유혹을 해버리는 로맨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끌렸던 것 같아요.